Yeah, she wasn't really fucking with me back then, but now it's like. 제 이름은 이신영이고 중학교 2학년입니다. 어렸을 때 좀 운동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했는데 그 중에서는 태권도를 한 4년 정도 했었어요. 한 2015년 여름쯤에 동생이 먼저 파쿠르 아카데미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좀 바빠서 못 다니다가 올해 2월달쯤에 제가 따라서 다니게 됐어요. 독학으로 할 때는 좀 다칠 수도 있고 좀 위험 부담이 큰데 아카데미 가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좀 코치님들이 좀 안전하게 가르쳐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친근한 느낌이고 되게 재밌으셔서 수업할 때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. 두 개인데 클라이밍 기술이랑 볼트 기술 좋아해요. 일단 플로우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트리킹이랑 파쿠르 기술들을 좀 적절히 다 잘 섞은 프리러닝 쪽을 잘 하고 싶어요. 체력이 길러지고 일단 재밌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좋은 것 같아요. 그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같은데 파쿠르 실패 영상이나 아니면 외국 트레이서들의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는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신체적으로는 좀 그 작년에 운동을 못해서 떨어진 체력을 많이 회복시켜준 것 같고 정신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사람들이 파쿠르를 생각할 때 파쿠르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일반인도 운동신경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파쿠르 계속 할 거죠? 네. She wanna fuck with the kids. She wanna fuck with y'all. She know that I've been a shit.